왜 실현당했을 때 한 번에 한 14시간 잔 적 있어요. 그건 현실 도피죠. 아, 그러니까 정말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막 힘드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잠을 자게 되는데 근데 14시간이 자지더라고요. 저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. 좋은 포인트인데 실제 이제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 중에 아픈 우울증, 사람이죠. 우울증 환자. 정신적으로 아픈 이제 아픈 네. 사람들이죠. 사람이 이제 우울하고 이제 쉽게 상태가 안 좋잖아요. 그런 사람이 자꾸 깨서 돌아다니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. 자기 방어 기전이라고 뭔가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네. 그런 의미도 들어요. 거기서 위험한 게 내가 자야지라고 하는 건 자기 방어 보호 본능이잖아요. 근데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자꾸 그때부터 이제 수면제를 여기저기 구해서 이렇게 네. 네, 잠만 자려고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.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스트레이트로 한 8시간 딱 자는 거랑 나누어서 4시간 잤다가 수업 시간에 3시간 자고 또 1시간 자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에요, 그러면? 일단은 잠은 밤에 자는 게 잠이에요.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인류가 그 이 빛이라는 이런 인공조명이 얼마 안 되거든요. 네. 밤에 뭐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? 자야죠. 그러니까 이제 어두우면 잠자는 멜라토닌이 뇌에서 음식해서 나오고 그렇게 해서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가장 깜깜할 때 잘 때 그 피로도 풀어주고 뇌도 휴식도 취하고 그래서 똑같은 잠을 8시간을 자더라도 밤에 적게 자고 낮에 4시간을 자면 낮에 자는 거는 낮게 자는 거기 때문에 그 잠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실현을 당하지 않을 때여도 사실 깊게 잠을 못 자요. 수면장애가 조금 있는 거죠? 2시간, 3시간마다 좀 깨는 편인데 이 보통 불면증이라고 하잖아요, 우리가. 그렇죠. 보통 어떤 증상을 보고 아는지가 궁금해요. 뭐 불면증은 이제 의학적인 질환이고요. 불면증은 보통 이제 잠들기 힘든 걸 불면증이라고 하잖아요. 이제 그게 이제 옛날에 인명기 불면증. 근데 또 이제 잠은 또 드는데 자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깨는 경우, 수면 유지가 안 되는 것도 또 불면증이고 어느 정도 자다가 새벽에 너무 일찍 깨요. 다시 이제 잠들기 힘들어서 이제 곤란한 그런 경우도 이제 다 포함이 되고요.